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김영범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참 기울어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이렇게 모여주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 길거리 눈만 뜨고 보면 벚꽃이 엄청나게 피어 있습니다. 그 벚꽃이 어느 나라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쿠라 꽃이라고도 그러죠. 지금 이 정부는 적폐 과거를 파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역사를 무기로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오고 해외에서나 이 나라의 발전 과정을 지켜오면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애국가를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일제잔재를 전부 다 없애고 처음부터 모든 과거를 파헤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오늘은 조금 어려운 질문부터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충격 체감의 법칙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충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엄청난 충격과 분노로 사람이 몸서리를 치고 분노가 들끓습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무덤덤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대한문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잡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눈과 귀를 막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막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무덤덤해지고 지금 이제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열심히 분노하고 더 열심히 일어나서 이 무너진 대한민국 거꾸로 가고 있는 문재인 좌파 등등을 우리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신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는 더 많이 모여주시고 더 많이 분노해주시고 더 모여주셔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다음 집회 여기서 다시 한번 대합니다. 많이 많이 옆에 손에 손잡고 많이 모여주셔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반드시 끝장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한 전 국민 애국 걸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지극히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다음은 묵념순서입니다. 순국 선열과 애국 호국 영념 그리고 애국 활동을 하다가 먼저 가신 애국 동지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민 의뢰도 끝났고 했는데 오늘 사람 한 명 찾고 갈까요? 요즘 서른도시 본 사람 있습니까? 서른도시 가수 서른도 TV든 길거리에서든 어디서든 본 사람 있습니까? 임기리를 아십니까? 아무도 없죠? 왜 안 보이겠습니까? 서른도시가 옛날 박근혜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선거 유세하고 다녔습니다. 자, 이 정부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지금 김기춘, 조윤선 이런 실장의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문화적폐 아닙니까? 내가 하면 다 괜찮고 남이 하면 전부 잘못된 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이 잘한 거 있으면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 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하고 잘못됐다라고 국민이 얘기를 하면 귀를 열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자기 자신을 발밑에서 속이고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목을 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 밑 발밑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권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입니다. 맞습니다. 이래도 이 정부를 놔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한 거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눈을 닦고 봐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가 지금 제대로 됩니까? 경기가 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야지 말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음은 우리 나영수 집행위원장님을 모셔서 개회 사가 있겠습니다. 나영수 우리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제가 사는 사하구 다대동에 벚꽃이 만개해서 굉장한데 벚꽃 구경하지 아니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부산시청에서 집회하다가 서면 천호장 서면의 1번가로 내려왔습니다. 와보니까 골목 상권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하는 말씀이 오늘은 이 집회에 참여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하는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4월달부터는 1-3주 첫째 토요일날 셋째 토요일날 오후 1시에 음악회를 하고 2시부터 집회하고 3시 되면 행진하는 것을 당분간 서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이곳이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고 집회하는데 좋은 장소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햇빛도 가려주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에 이 위임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것 9가지를 정리를 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변에 지나가는 분들도 나누고 사진들이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정말 이렇게 좋다 이렇게 고민 같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한 번에 500원 10번이고 20원이고 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 관계를 나누어서 이 사전 거리가 저 뒤에 법회처까지 집내 하나 식으로 하는데 이 법회처는 그냥 차로 넘치고 그래서 도로가 넘쳐나 가지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네. 우리가 적은 힘이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이 정권을 바꾸는 힘은 평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원 성산 지역에 선거 유세 지원하러 우리 뭐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날 아침 9시에 부산역에서 출발하고 서면역에서 9시 15분 교대에서 9시 30분에서 4월 1일 날 창원 성산에 통영은 걱정이 없습니다. 통영 고성은 걱정이 없는데 창원 성산이 5차 범위 내에서 지금 좀 뒤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일 날 힘을 내어서 함께 하실 분들은 집행부에 여기에다가 신청하시면 여러분 모시고 한 차가 창원에 가서 정말 이 정권을 바꾸는데 힘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주실 것이죠? 네. 네. 시간 있는 분들은 4월 1일 날 해비만은 가지고 참여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 좋은 순서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 집회를 왜 하는지 우리 주변에 많이 알려서 우리 중도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집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위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집행위원 가운데 최태열 집행위원이 나오셔서 이 위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2019년 3월 31일 제6차 부산 문재인 정권 퇴진 국민 총궐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